저거 아니. 자, 4학년 사회 생산이 이루어지기까지라는 거 한번 해볼게요. 우리 저번에는 현명한 선택 배웠어요. 현명한 선택이 뭐, 왜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되죠? 뭐, 자원이 없어요. 유한해요. 희소해요. 그죠? 맞아요? 자원이 유한해요. 유한. 한정되어 있어요. 그죠? 그거를 다른 말로 자원의 희소성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정말로 현명하게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죠? 선택 기준까지 나눠야 되겠죠? 그죠? 어저께 이거를 봤어요. 그다음에 오늘은 생산이 이루어지기까지라는 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생산의 뜻이 뭐예요? 생산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필요한 무엇인가를 만드는 거예요. 아무튼 생산은 만드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한테 필요한 거. 필요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재료가 필요하죠. 도구도 필요하고요. 사람도 필요해요. 그죠? 원장님 어저께 인터넷으로 요새 그거 미국산 있잖아요. 유전자 조작한 그런 농산물도 있잖아요. 어? 미국산 밀. 아, 이건 적지 마. 어? 미국산 콩. 미국산 옥수수. 야, 이걸로 밀가루 만들죠? 빵 만들죠? 과자 만들죠? 다야 다 우리가 먹는 거. 그 다음에 콩으로 뭐 만들어요? 콩기름 만들죠? 두유 만들죠? 두부 만들죠? 옥수수로도 각종 이런 것들 만들죠? 그죠? 기름부터.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요. 우리 미국산 거를 이걸 다 먹는데요. 이게 유전자를 조작해서 만드는 거예요. 보통 밀 말고 우리 그 세포 안에 유전자를 이렇게 막 연구해가지고 바꿔요. 병충해에 겁나 강하게 만들어요. 조작해요. 그 다음에 어떤 거는 막두 배, 생산량이 두배 되게 만들어요. 근데 많으면 좋지만 이거 우리 몸에 과연 어떨까를 검증이 안 됐어요. 그런 거는. 몸에. 근데 많은 실험을 했는데 되게 위험하다고 암막 걸리고 막 이런 게막 발표를 해요. 근데 공식적으로 국가기관에서들은 안 했는데 외국에서는 미국산 이거를 수입을 안 한대요. 우리나라만 한대요. 우리나라 되게 약한 거 알죠, 미국에. 그지? 그래서 원장님은 이거를 이제 안 먹어보려고 어저께 우리 밀 있죠? 우리 밀. 우리나라. 그지? 우리나라 밀 있잖아요. 그걸 다섯 포대 시켰고요. 콩도 어저께 우리 콩 2kg를 시켰어요. 그리고 두부 만드는 기계랑 두부 이거를 샀어요. 이제 두부도 만들어 먹고 밀도 이제 안 하려고요. 그리고 식용유는 그 대기업에서 뭐 시무희 뭐 이거랑 무슨 백의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식용유 이제 안 쓰려고요. 다 미국산 콩, 미국산 옥수수로 만든 거거든요. 그냥 그뭐그 유전자 조작 안 했을 것 같은 포도씨유라든가 그죠? 뭐 그런 것들로 대체하면 돼요. 좀 돈이 더 들어가도. 그러려고요. 원장님 두부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 못 믿겠어요. 만들어 먹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재료도 샀죠, 그죠? 재료도 샀죠. 도구도 샀어요, 그죠? 도구도 샀어요. 그 다음에 뭐 원장님이 이제 되게 노력해야 되겠죠, 그죠? 씨, 참. 알았죠? 참고하세요, 너네들도 엄마한테. 근데 엄마들이 바빠서 이거. 할수 있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되게 귀찮은 작업이에요. 알죠? 미국산. 자,
케이크를 생산하려면 이런 재료가 들어가겠죠. 도구는 이런 것들이 들어갈 거고요.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생산 활동. 야구 선수가 야구를 하는 거는 이 케이크는 케이크라는 게 보이지만 야구는 야구가 어떻게 안 보이잖아. 그죠? 그죠? 야구 선수 밤에 자고 있는데 야구가 보여? 자,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생활을 어떻게 즐겁고 편안하게 해주는 일도 뭐라고? 생산활동이라고 보는데요. 이런 교육 서비스 같은 거, 그지? 또 버스 기사가 버스, 너네들을 날라주잖아요. 택배 기사님들이 물건 날라주잖아요. 이런 것도 뭐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생산활동이라고 우리는 할 거예요. 응? 알았지? 저것도 생산활동이야. 돈을 받잖아, 다. 그죠? 그것도 일을 한 거잖아, 이것도. 그죠? 생산활동이다. 과일을 수확하는 거, 자동차를 만드는 거, 물건을 파는 거, 물건을 운반하는 거. 우리 이런 거 만드는 거는 눈에 딱 보여요. 그죠? 맞죠? 우리 산업을 1차, 2차, 3차 산업으로 나누는데요. 1차는 자연에서 직접 수확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에서 과일을 만들어낸 거지. 자연에서 물고기를 잡는 거지. 땅에서 석탄을 캐는 거지. 이건 다 1차예요. 그다음에 그 1차에서 만들어진 걸 가지고 1차에서 만들어진 걸 가지고 다시 가공화해서 만드는 거, 무언가를 만드는 거, 그지? 다시 만드는 거야. 공장 같은 데서. 그건 2차 산업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생산 활동을 다 대충 3차라고 합니다. 뭐 금융업 있죠. 뭐 돈을 빌려주고 돈을, 그지? 이자를 받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 금융, 그 다음에 운송업들 있잖아요. 사람이나 물건을 날라주는 거. 그 다음에 이런 도소매업, 그지? 물건을 사고 팔고. 그죠? 3차 산업이에요. 다 3차 산업이에요. 저런 거. 이발사가, 미용사가 이발해주는 것도 3차예요. 알았죠? 자연에서 직접 얻는 거, 그죠? 1차 산업. 그 1차 산업에서 나온 거 갖고 재가공해서 제품을 만들어내는 거, 2차 산업.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생산활동, 3차 산업이라고 원장님이 가르쳐주세요. 자, 생산활동의 종류 볼게요. 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어디? 자연에서 직접 얻는 거. 아까 뭐라 그랬어요? 1차 산업이라고 그랬죠? 1차 산업. 농사 짓는 거, 버섯 캐는 거, 물고기 잡는 거, 미역 길어서 거둔 거, 소 기르는 거, 포도 따는 거, 나무 자르는 거. 생산에 필요한 것을 만드는 거예요. 어디? 1차, 자연에서 직접 얻은 거를 가지고 다시 만드는 거예요. 달력. 그 나무, 그러니까 종이. 나무로 만든 거죠? 펄프라는 걸로, 그죠? 그걸로 달력을 만든 거예요. 재가공한 거예요. 자동차, 쇠로 만들죠? 그죠? 김치 만드는 거야. 여기에서 진 걸로 김치 만들어요. 유리로 물건 만들어요. 신발 만들어요. 텔레비전 만들어요. 집 만들어요. 그죠? 다 뭐예요? 2차 산업입니다. 2차 산업. 생활을 즐겁고 편리하게 해주는 거야. 즐겁고 편리하게 해주는 거 3차 산업입니다. 그죠? 교육이죠? 가르치죠? 그죠? 미용이죠? 지하철, 그죠? 사람을 운송해주는 거죠? 과일을 도소매업이죠? 이것도 도소매업이죠? 이것도 운송이죠? 이거는 의료행위죠? 이거는 다 뭐야? 3차 산업이다. 고기 잡는 건가? 생산 활동의 중요성. 우유 공장이 문을 닫은 까닭은 우유를 만들 재료가 부족해서예요. 우유 재료가 부족한 까닭은 우유는 젖소의 젖을 짜서 만드는데 젖소가 병들거나 죽으면 젖을 짤 수가 없어요.
우유 공장이 문을 닫아서 생기는 문제는 우리 우유 못 먹겠지. 우유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일자리가 없어지겠지. 우유를 운반하는 사람, 판매하는 사람도 일거리가 없어지면 돈을 못 버는 거죠. 그죠? 생산 활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물건을 사서 사용하려는 사람, 그죠? 사서 사용하려는 사람도 불편하고요. 그와 관련된 생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손해를 봐요. 돈을 못 버는 거죠.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조금 먼저 한번 줘봐요. 파란 걸로 할게요. 괜찮아. 자, 생산에 필요한 것을 파는 거, 사는 것과 관련된 모든 경제 활동, 아니, 모든 일을 우리 경제 활동이라고 하죠. 사람들이 필요하거나 원하는 것에 비해서 쓸수 있는 돈이나 자원이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희소성. 물건을 고를 때는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인지, 가격이 적당한지, 어느 것이 더 튼튼하고 기쁨과 즐거움을 줄수 있는 것인지 생각해야 돼요. 사람들이 선택하기 쉽도록 짜장면하고 짬뽕을 함께 먹을 수 있도록 한 그릇에 두 가지 음식을 담은 거, 이거 시켜 먹어본 사람. 난안 시켜 먹어봤는데. 그지? 비싸. 비싸, 그지? 짜장면보다 짬뽕이 1,000원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짜장 한 그릇, 짬뽕 한 그릇 사서 나눠 먹으면 되는데 저기다 하면요. 짜장 한 그릇, 짬뽕 한 그릇보다 훨씬 더 비싸요. 근데 양도 적고, 그죠? 그래서 배달해 오면 또 모양도, 그지? 짬뽕 국물이 짜장에 넘어가면 완전히 그냥 끝내주는 거죠. 그죠? 생활에 필요한 것을 만들거나 사람들의 생활을 즐겁고 편안하게 해주는 활동을 우리 뭐라 그러죠? 생산활동이에요. 옆에 있죠? 생산활동. 농사 짓기, 버섯 캐기, 물고기 잡기 등은 어디에서 얻은 거요? 자연. 우리 1차 산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연이에요. 원장님, 나중에 나이가 아주 많이 들으면 하고 싶은 게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어. 물고기 잡기는 할수 있잖아. 아니, 배를 이거보다 좀큰거 사서, 어촌, 항구 있잖아. 작은 어촌 있잖아요. 항구가 있는 거. 왜냐면 배를 대야 되거든. 배를 하나 살라고. 이만한 거새거좀 이렇게 통통통 어선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 되게 비싸. 2억 정도 하던데 어선도. 크기마다 틀려. 이런 거를 하나 사서 바깥에서 놀고 싶어요. 물고기도 잡고. 그지? 재밌겠죠? 돈을 벌어야지 나중에. 어선을 살려면. 그죠? 멀리 가지 않고 그 낚시하시는 분들 태워서 이렇게 쫙 돌고 나도 좀 잡고 이러려고. 그지? 재밌겠죠? 편안해 보이죠? 편안하지만은 않을 거야. 그 배에다가 기름, 이렇게 자동차에다가 기름 만땅 채우려고 해도 부담스러운데 배에다가 채우려고 그러면 아마 덜덜덜 떨릴 거예요. 그지? 앞만 봐도 한번 넣으면 100만 원씩 늘것 같은데 기름값이? 그죠? 그럴 것 같아요. 물건을 살때 선택의 문제로 고민한 경험을 잘못 이야기한 거예요. 아, 저 종민이에요. 종민? 물건을 살 때? 저건 왜? 그죠? 4번이 좋겠네요. 이거 살지, 저거 살지, 이거 살지, 저거 살지, 이거 살지, 저거 살지인데, 일단은 물건을 살 때가 아니에요.
그죠? 이거에 틀렸어요. 문제가 아름답지 않아. 무와 양파 중 어느 것을 심는 것이 더 좋을까? 무슨 뭘까요? 무와 양파요. 무엇을 생산할까에 해당되겠죠? 그죠? 무엇을 생산할까? 원장님, 요새 생산하는 거 보여줄까요? 블루베리를 요즘에 블루베리에 꽂혀가지고 오늘도 블루베리 두 개가 그럼 너무 물고기는 물고기고 배송도에 블루베리 3년생 그지? 응? 한진택배로 왔어요. 지금 경비실에 와 있어요. 그죠? 두개와 있죠? 경비실에 와 있고요. 스타라는 거예요, 스타. 더 보여줄게요. 물고기 새끼 보여줬지, 원장님이? 이거 보이지? 꼬리가 잘렸어요. 왜요? 물었어요? 애들이 먹어서 여기 막 하늘로 이렇게 했었는데 원장님이 원래는 얘도 새끼를 뺐었는데요. 몸이 약해져가지고요. 애들이 공격해서 죽으려고 그래서 여기다 했어요. 얘는 새끼를 다 잃었어요. 없어졌어요. 이게 불쌍하죠. 쟤네들은 학교를 안 다녀가지고요. 무식하잖아요. 저게 나쁜 행위인지 몰라요. 그래서 나쁜 짓이 아니에요. 자연에서는 애들은 그죠? 눈에 보이는 건 만만하면 공격해서 잡아먹잖아요. 그죠? 이게 나쁜 짓 몰라요.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아주 끔찍한 행동이지만, 그지? 뭐라고 그럴 건 없어요. 요거 발드윈이라는 거, 요거 세 개. 키운 거죠. 샤워, 최근에 산 거예요. 샤워라는 블루베리, 오닐이라는 블루베리. 요거는 1년 된 거예요. 요거는 콘빌. 코빌이라는 요건 2년 내지 3년 된 거예요. 2, 3년생이라고 그래서 산 건데 모르겠어요. 요건 레이라는 거예요. 블루 레이예요. 선생님, 이거는 원래 이름이에요? 선생님이 아니, 주신 거예요? 그걸 산 거예요. 요거는 크롭이라는 거예요. 크롭. 블루 크롭이라는 거예요. 크롭. 하나가 더 있었는데 그래서 산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총 일곱 종류의 블루베리를 가지고 있어요. 종류만 일곱 개. 그래서 다 어떤 거는 6월 초에 그지? 6월 초에 블루베리가 열려. 어떤 건 6월 중순, 6월 하순, 7월 초순, 7월 중순, 7월 말, 8월 초까지. 이게 다 틀려. 블루베리가 달리는 시기가. 그리고 1년생에서는 안 나와요. 내년 2년이 돼도. 3년생을 샀잖아요. 그죠? 아까 화분에 있던 건 크잖아요. 그죠? 걔네들이 내년에 달리는 거예요. 이제 나는 이제 블루베리를 먹을 수 있어. 근데 많이 나지는 않아요. 나무가 한 5년생, 6년생 돼야지 많이 자라지. 처음에는 조금 자라. 근데 베란다에서 심는 게 이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자, 2번 농부가 그죠? 양 무엇을 심을지 그지? 선택의 문제로 고민을 해요. 왜? 그 가장 중요한 거야. 왜 고민하지? 무 심을까? 양파 심을까? 뭐지?
지금 저 사람의 밭은 하나예요. 밭의 크기가 어떤 유식한 말이라 그랬어? 한정되어 있어요. 그죠? 한정.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줘야 되겠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뭐다? 한정되어 있다. 그리고 저 사람이 돈이 아주 많으면 다 심으면 되지. 그지? 맞죠? 자원의 희소성을 쓰셔도 대충 맞아요. 알았죠? 근데 여기서 한정이라는 단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겠네요. 생활에 필요한 것을 만드는 것, 파는 것, 사는 것과 관련된 모든 일을 뭐라 그래요? 만들고, 사고, 팔고, 이거를 뭐라 그랬어? 경제활동. 이게 꼭 눌러서 써야 돼요. 안 그러면 글씨가 안 나와요. 그저 꿀렁꿀렁하잖아, 그지? 우리가 사고 싶은 물건을 모두 살수 없는 까닭으로 알맞은 것은 뭐죠? 한정되어 있어요. 자원이 희소해요. 그죠? 풍부하고 충분하면 다 사죠.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한정이라는 단어랑 그죠? 희소성 이런 거를 생각해야 되겠죠? 그죠? 지섭이는 누나의 생일 선물 살지 야구장 갑 살지 고민하다가 생일 선물 샀어요. 포기한 것은 뭐죠? 새 야구 장갑. 여기에 똑같은 단어가 있으니까 똑같이 써줘야 되겠죠? 그죠? 새 야구. 아, 나한테 너무 어려운 것을 물어보지 마세요. 저도 글러브 있어요, 야구장. 그래? 다른데. 물건을 고르는 선택 기준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우리 배웠죠? 아까 이 단어는 아까 있었죠? 가격이 적당한가? 꼭 필요한가? 건강에 좋은가? 이것도 있었죠? 그죠? 튼튼한가도 있었나? 유명한 상표인가? 근데 사실 5번이 제일 현실적으로 중요하긴 해요. 이걸 무시하고 물건 고르진 않잖아요. 그지? 너무 맞아? 싸고, 아니, 너무 이상한 말도 많고. 사실 상표도 그지? 안 중요해? 중요하지. 안 중요하진 않지. 그지? 짝퉁이 아닌 이상 그 유명한 상표라는 건 그만큼 품질이 여태까지 쌓아놓은 그건데, 그지? 맞아요? 근데 우리 답 고를 때는 이걸로 가야 돼요. 현실적으로 원장님 인터넷에서 물건 살때 이거 많이 보죠, 그죠? 사실 이거 많이 보지, 그지? 구매자 수랑 상표가 뭐고 회사가 믿을 만한가 여기부터 보지. 그 다음에 그 후보들 중에 이제 가격이 적당한가 튼튼한가 이런 걸 보잖아, 그지? 맞지? 자, 모든 가족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를 사려고 해요. 컴퓨터가 뭔데 용도가 일단 모든 가족이 함께 사용할 거예요. 70만 원이에요. 화면이 넓고 책상이 높기 편해요. 90만 원이고 가지고 다녀? 디자인이. 이거는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어요. 대신 까닭을 정확하게 써주셔야 돼요. 맞아?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답은 가라고 처리할게요. 일반적이에요. 답은
나보다, 그죠? 나 컴퓨터보다 컴퓨터보다 어때요? 싸죠? 그죠? 싸고 20만 원이나 싸요. 그리고 화면이 어때요? 화면이 넓어요. 화면이 넓으면 너무 작으면 또 책상에 놓기 편리해요. 맞죠? 누가 가지고 다니라고? 지금 모든 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건데, 그치? 너무 작아서 가족 셋이서 가지고 다니는 건 일단은 화면이 넓지는 않겠죠. 그죠? 별로 못살것 같아. 디자인은 좋으면 무조건 좋은 거죠. 나쁜 거보단 좋은 건데, 일단은 나를 써도 그거를 잘 써줘야 되겠죠. 나가 만약에 되면 뭐요? 조금 비싸지만 편하고 디자인이 예쁘기 때문이다. 암만 그래도 가의 승이지. 이 답을 쓸 때는 그지? 뭐라고 써줄 말이 없네. 그지? 가를 안전하게 선택합니다. 튀지 마세요. 알았죠? 케이크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닌 것은 어부를 왜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 꼭 필요한 거세 가지. 재료가 있어요. 재료, 사람, 응? 도구.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생산 활동에 속하는 것은 눈에 보이죠? 보이죠? 뭐 보이죠? 보이죠? 야구 선수가 야구를 하는 건안 보여요. 그죠? 생산 활동의 종류가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는 자, 1, 2, 3차로 나눠 볼게요. 뭘까? 물건을 파는 건 뭐예요? 3차죠. 맞아요? 네. 물건을 만드는 건 2차예요. 2차. 환자를 진료하는 건 3차예요. 물건을 운반하는 거 3차예요. 학생을 가리키는 거 뭐예요? 2차예요. 아, 3차예요. 미안해요. 그죠? 2번이에요. 구분할 수 있겠죠? 2차, 1, 2, 3차에 대해서 이 교과서에 나오진 않았지만 이 개념은 알고 있어야 돼요.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지요? 물감이 우리 손에 오기까지 필요한 생산 활동으로 틀린 것은 물건을 공장에서 만들어야 되겠죠. 문구점에서 팔아야지 우리가 살수 있죠. 그린다? 그린다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포장하죠? 문구점까지 와야 되죠. 그죠? 그죠. 저 이상해요. 이거는 그리는 건 생산 활동이 아니라 소비 활동이에요. 우리 생산 활동을 물어본 거예요. 나머지는 다 뭐예요? 생산 활동이에요. 알았죠? 이거는 소비 활동이에요. 생산 활동하고 소비 활동을 구분하는 그런 문제였어요. 생활에 필요한 것을 자연에서 직접 얻는 활동에 속하는 것은 뭘까요? 뭐? 자연에서 직접 얻는 활동이에요. 농사짓기 1차예요. 답은 뭐예요? 1번이에요. 김치 만들기 2차 산업이에요. 신발 만들기 2차고요. 3차고요. 3차예요. 알겠죠? 유공장이 문 닫았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 일단은 재료가 없을 때. 여기 있는 거 해볼게요. 사람들이 우유를 못 먹겠죠? 그죠? 사람들이 우유를 먹지 못한다.
일단은 우유 공장에 뭐가 없어져? 일자리가 그죠? 일자리가 없어진다. 짧게 말하면 잘리는 거죠. 그죠? 잘려요. 그렇죠.